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가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또 부산시 유튜브가 부산 구석구석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담은 360도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자세한 소식 부산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뉴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해양안전 전시회인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부산에서 열립니다. 엑스포 기간 세계 해사기구와 해사안전 전문가들이 대거 부산을 찾아 해양사고 예방과 기술을 공유하는 다양한 컨퍼런스를 펼칩니다. 해양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해양안전 엑스포가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국민안전처와 해군, 한국선급 등 34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해 해양안전 사고 예방 홍보 전시회와 해양기자재 산업 전시회, 국제 해양안전 컨퍼런스가 펼쳐집니다. 또 정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 등이 해양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도 체결합니다. 영국과 스웨덴, 호주 등 세계 5개 나라에서 23명의 연사가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해 명강연을 펼칩니다. 특히 세계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 의장인 브래드 그루브스가 기조 연설자로 참여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 해양사고 60% 이상을 차지하는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영대와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거버넌스도 형성합니다. 해양안전체험특별관도 큰 호응을 얻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해군본부의 전문 구조장비와 특수장비 착용 체험뿐 아니라 고립자 인명구조 체험과 구명보트 체험, 샌드아트를 이용한 해양생물 만들기 체험까지 다채로운 체험관이 마련됩니다. 또 전문가와 시민들의 평가를 합산해 국내외 우수 구명조끼 발굴과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구명조끼 콘테스트도 나흘 내내 펼쳐집니다. 부산시 유튜브가 시민과 함께하는 360도 가상현실 영상을 만들어 화제입니다. 부산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광안대교와 낙동강 유채꽃 축제 등 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부산시 공식 유튜브가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는 360도 부산의 낙동강 유채꽃 축제 현장입니다. 이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부산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접속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 마치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사방팔방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최첨단 가상현실 영상 기법으로 유채꽃밭의 풍경을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각도를 전용 카메라로 촬영을 함으로써 그 시청자들은 완성된 영상을 볼 때 이제 상하좌우로 돌려보면서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영상 기법입니다. 360도 부산은 당신이 궁금한 부산 360도 영상으로 본다는 의미를 담은 시리즈 영상으로 오늘 부산에서 보고 싶은 곳을 시민 댓글로 추천받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에는 광안대교에서 촬영한 3.1절 기념 영상을 선보여 누리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어 공개한 낙동강 유채꽃 축제는 하루 만에 페이스북 동영상 조회수 2만 2천 회, 좋아요 1천 개를 달성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 유튜브는 앞으로도 참신하면서도 새로운 감각의 영상을 공개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